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 남대문 시장입니다. 민심이 모이고 흐르는 삶의 현장이죠.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찾아와 귀를 기울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 고금리 속에 물가까지 치솟아 살림살이가 점점 팍팍해진다는 분들 많은데요. 과연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어떨까요? 10여 개의 식당이 모여있는 좁은 골목. 안녕하세요. 예, 네, 박수 오세요. 먹을 수 있어요? 예. 아, 뜨거워요. 오, 감사합니다. 오. 아, 쉽게 드세요. 대표 메뉴의 이름을 따 칼국수 골목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장사하신 지는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43년 됐어요. 43년? 1,000원을 올리면서 칼국수 냉면이 세트로 그때 20년 전에 나간 거예요. 여기 가격은 올리지를 못해요. 여기 오는 사람은 거의 다 서민층 사람들이야.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 전엔 하루 방문객만 30만 명에 달했던 곳. 만여 개가 넘는 점포에 종사하는 시장 상인들만 약 5만 명에 달하는데요. 다양한 먹거리를 비롯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후 제일 먼저 찾은 민생 현장이기도 합니다.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먹고 사는 문제부터 챙기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 안녕하세요, 사장님. 대통령께서 빨간 모자 살가셨던 네, 집이더라고요. 빨간 모자. I love Korea 정도죠? 네, 먹고 사는 건 좀 나아졌을까요? 뭐, 코로나보다는 나은데 전에 비하면은 한 60%? 그 더군다나 이제 물가도 올라가지고 만드는 제품도 다 가격이 올랐으니까. 근데 소비자들은 옛날 가격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더 마진은 더 안 좋죠. 주 고객이 해외 관광객인 전통 기념품 가게. 여기서는 탈을 사갔어요. 탈이 좀 윤 대통령하고 조금 닮은 것 같아요. 그 탈이 좀 그렇게. 지금 약간 시장에서 느껴진 경기가 좀 어떠세요? 시장 경기는 코로나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죠. 전체적으로. 주변에 좀 외국 사람 안 오는 데는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코로나 전보다는 낫죠. 훨씬. 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히 가세요. 관광객이 돌아오며 조금씩 활기가 살아나고 있는 시장. 하지만 지난 3년의 골은 깊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때는 진짜 어떤 말이 돌아다녔냐면 진짜 과장이 아니라 진짜 과장이 아니고 시장에 나오면 상인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나와 있으면 가게들 문은 열었는데 그냥 저희밖에 없어요. 이런 밑에 보면은 이게 노점 그 자리 위치 표식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게 그게 자리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90% 이상은 다 망하고 갔어요. 팬데믹이 물러나자 고개를 내민 또 다른 복병. 만 원에 주지 못하다. 12,000원입니다, 손님. 아니 그냥 천 원 주면 와요. 애 안 드는 거야. 네. 가격. 상인들도 물가의 역습엔 버티지 못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5,000원짜리가 7,000원이 된 것들도 있고 안원에서 뭐 12,000원이나 뭐 이 정도로 올라간 것들도 있고 그만큼 더 저희도 물건을 비싸게 해와서 비싸게 팔 수밖에 없게 된 거니까요. 한참을 망설이는 손님들. 선뜻 지갑이 열리지 않습니다. 난 저거 두 개 좀 싸게 줘. 어머니, 4,000원 팔신 거야. 그래서 내가 1,000원 내려드리잖아. 아니요. 내 항상 이렇게 하면 나 거덜라고. 엄마 나 못 봐. 난 못 봐? 나를 못 본다고. 내가 건져해야 엄마도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지. 사과가 제일 많이 떠올랐어요. 사과 얼마예요? 저런 거 4개만 원 팔았었어요. 큰 거 작년에. 근데 올해는 하나에 5,000원이니까
엄청나게 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열 마리 사가지고 할 사람이 다섯 마리 사가지고 하고 양을 많이 죽여요. 그래서 또 깎아달라고 거의 그냥 비지거려 가는 사람 안 깎거든요. 그래서 장사 한번 끊치니까 이제 하는 거죠.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지금 사장님 두 분이 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예요, 엄마. 아, 어머니. 맞아요. 이거 식구끼리 안 하면 우리 남편이 물건 해가지고도 엄마랑 저랑 이렇게 손질해서 팔 때 그러면 도시락 싸가지고서 먹으니까 밥담 도시락 싸가지고서 그렇지. 집에 가서 저녁 밥하고 싶고. 그냥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끼고. 아니요. 완전 밥 이렇게 만 원이 넘는데. 남대문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명물. 칼칼한 맛이 일품인 갈치조림 골목입니다. 이곳도 치솟는 물가의 된서리를 피해갈 순 없었는데요. 맨 처음에 8,000원씩 하다가 지금 12,000원 밖에 되는 거예요. 하도 막 엄청 비싸요. 한 달에 막 4,000원씩이에요. 근데 우리는 팔을 많이 쓰거든요. 무주 많이 쓰고. 소금도 지금 4만원대 5만원대. 원래 얼마 있어요? 원래 저게 14,000원인가 하는 건가 있어요. 통장으로 붙여?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면 안 올라가는데. 그러고 가면 그냥 평소에 열심히 올라가는데. 지난 5년 사이 서민들이 즐겨 찾는 8개 외식 품목 가격은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단골들 덕에 코로나 시기도 버텼고 지금도 점심때면 테이블이 꽉 차지만 속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지난달 설탕과 소금의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동시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 되면 힘들어요. 열심히 해도 제자리로 갑니다. 장사 몇 년 하셨어요? 여기에서만 30년. 여기서 벌어서 뭐 애들 가르치고 그래서 얼른 벌어서 뭐냐 또 집도 사고 그런 마음으로 왔지.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하고 왔죠.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지 뭐. 그냥 하고 있어야죠. 하루 유동 인구만 약 100만 명. 월 매출 7,500억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상권 강남역 일대. 아침이면 골목을 돌아다니는 소형 탑차들을 자주 볼 수 있다는데요. 반찬을 배달하는 트럭입니다. 그런데 반찬을 배달하는 곳이 여느 가정집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의뢰하는 데는 사무실도 있고요. 여기 은행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병원, 미용실 좀 바쁘시고 좀 저렴한 거 찾으시는 분들. 기본 반찬 5가지에 국을 포함해 7,500원. 아무래도 작년 초 밀값 오르고 옥수수값 오르고 그러면서 식용유 폭등하고 뭐 원자재값 오르고 뭐 이런 식대가 이제 만 원이 보통이 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렴한 거 찾으시고. 서울 일자리의 30%가 모여있는 강남. 외식 물가가 뛰면서 점점 반찬을 배달해 먹는 일터가 늘고 있다는데요. 두 끼는 저희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밥은 여기서 하고 반찬은 이제 배달업체에서 이제 한 3개, 4개씩 해가지고 국이랑 쌀 20kg 정도 사가지고 그때그때 밥해서 먹고 밥값까지 아끼며 전 직원이 허리띠를 졸라맨 건 강남 상권도 예전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강남역에만 제가 한 15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엄청 신규 손님도 그렇고 중국인 외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이 왔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기분 전환으로 많이 했다면 지금은 진짜 딱 필요해 한 것만 그러니까 뭐 곱슬이 심하면 곱슬만 피고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돈 쓰는 것도 부담스럽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메인 거리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는데요.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이어지는 700여 미터 거리 곳곳에 빈 상가들이 눈에 띕니다. 건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1층 전체가 공실인 건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강남대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올해 1분기 11.6%로 작년 4분기에 비해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그 금리가 오르니까 임대료도 같이 올랐어요. 인터넷이 아니고 매장에서 정상적인 수입을 해가지고 그 임대료를 못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그 프랜차이즈를 한다 그러면 강남 이쪽에 안테나 샵이라는 걸 했어요. 무목적으로. 근데 그것도 지금 유지 안 돼. 저 밑에 차는 한 달에 한 8억 원 정도 될걸요? 임대료가? 아, 뭘 팔아서 8억 원을 냅니까? 햄버거 사장이 여기 와서 춤췄던 데가 저 아래쪽이에요. 그 사람이 대박난 줄 알고 춤췄어. 지금 줄 안 서잖아요. 다 찍었거든, 찍을 사람은. 퇴근 시간. 저녁 6시가 넘어가자 버스 정류장마다 긴 줄이 늘어섭니다. 거리두기가 생활화됐던 지난 3년,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2차, 3차가 없어지고 그냥 일단 뭐 빨리빨리 귀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원래 회식이 많이 들어야 돼. 시작 10일, 10일 딱이잖아요. 회식 주는 거 딱 신문 하나예요. 예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남대문 도매시장에 불이 켜집니다. 국내 소매상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상인들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도매시장인데요. 도매시장이 열리는 오후 8시. 이 시간에 맞춰 문을 여는 가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 초코 하나요. 내일 드시던 거예요. 큰 걸로 아이스 초코 휘피 올릴게요. 54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풀사이즈 한 잔이요. 시럽 없이요. 2,500원입니다. 남대문 도매 상인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배달 커피 전문점. 주문은 주로 SNS 메신저로 이루어지는데요. 표시하는 게 위치 표시하시는 거예요? 네, 호수. 호수랑 어디 상관지. 아내가 커피를 만들면 남편은 배달을 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부부가 이 일에 뛰어든 건 3년 전. 남대문 근처에서 아동복 하는 친구가 있는데 남대문 아동복이 그래도 세계 아동복 메카인 곳이다. 코로나지만 그래도 비전이 있는 곳이다. 예, 여기 우리 대표 메뉴 같은 경우에 네. 피츠 이런 거는 진짜 저희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우연히 만들어낸 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대박 아닌 대박이 쳐가지고 약간 그런 재밌는 메뉴? 하지만 맛있는 메뉴 막 이런 메뉴 개발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도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장난식으로 아버세라 부르거든요. 뭐 시장 상인들이 다 잘 돼야 한 잔 커피에서 한 잔 사 먹을 거 두 잔도 사 드시고 하시는데 요즘 들어서 그게 많이 줄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상인분들도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경제 많이 힘들다 보니까 이걸 버티지 못하시고 그냥 온라인만 하시겠다고 하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일단 지금 밤에 사람이 안 오잖아.
없어요. 예전에는 사람이 진짜 물밀듯이 다녔거든요. 진짜로. 난 아침 9시까지 근무해도 시간이 없었어요. 물건 다 싸서 내려보내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홍콩 대만 손님이 항상 와서 오더를 하고 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도 막 움직였었는데 이제 그런 손님들도 거의 안 오고. 그리고 또 이게 영업 방식이 좀 틀려진 게 이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비대면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된 코로나19 이후 전통적인 판로엔 위기가 닥쳤습니다. 많이 줬잖아요. 여기 권리가 몇 억이었어요. 그리고 줄 서서 기다렸었어요. 들어오려고? 네. 근데 오픈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가게 여기 두 개 버렸어요, 그냥. 3년 다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포기를 해서 버렸어요. 우리 최저 그 저거만 받고 1200 받고. 아동복 상가뿐만이 아닙니다.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남대문 시장길과 달리 수입 점포 등이 밀집한 집합 상가 내에는 문을 닫는 점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타격이요? 우리 가야 돼. 잠깐만요. 여기 지금 다 뭐가 있던 자리예요? 숙녀복. 근데 다 어디 가셨는데? 다 그만뒀지 뭐. 다 집에 갔지 뭐. 숙녀복이 안 돼요. 이제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옛날에는 다 내 공장 갖고 내가 했는데 지금은 다 뭐 장사들이 안 되니까 다 뛰어다니고. 아유 이건 최악이지. 코로나 때보다? 코로나 때보다도 오히려 더 최악인 것 같아. 코로나 때 딱 끝났으면 희망이 있었는데 요즘은 희망을 다들 잃어. 점점적으로 이거 지나면 괜찮지가 아니고 이건 너무너무 마이너스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빚을 자꾸 지니까. 소득은 그대로인데 금리와 물가가 오르면서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 2분기 우리나라 가구의 실질 소득은 전년 대비 3.9% 줄어들면서 17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는데요. 돈이 없으니 소비는 줄고 그 여파는 자영업자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올해 들어 10%대로 떨어졌는데요. 코로나 시기 고강도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이 막대했음에도 그 시기를 견뎌온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절망감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전국 8대 도시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았던 대구광역시. 김상현 씨는 7년째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추 있어요, 박스. 4kg짜리가 6만 원. 2kg에 13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2kg짜리 4만 원 넘어가. 4kg가 아 6kg. 4kg가 6만 원. 2kg짜리는 없어요. 2kg짜리 있는데 이거 4만 8천 원. 너무 비싸요. 아이고. 갑자기 이거 언제부터 올랐어요? 어제. 오늘 전부다 올랐어. 오늘 올랐는 거죠. 와. 깜짝 놀랐어요. 어제까지 상추가 19,000원 이렇게 하던 게 지금 48,000원 달라졌네. 하룻밤 새 두 배 넘게 치솟은 살인적인 물가. 하지만 삼겹살집을 하는 김 씨에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가 운영하는 고깃집은 무한 리필 전문점. 식당을 차린 건 2016년. 1인분에 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고기 뷔페는 금세 입소문을 탔습니다. 한 2주 정도 장사를 딱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손님이 줄을 서더라고요. 4시, 5시에 문을 열면 일단은 여기 손님을 가득 채워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되는가 보다. 장사가 잘 돼버리면 이 건물도 살 수 있다. 하지만 그 꿈은 3년 전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영남권에선 처음으로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국내 31번째 확진 환자입니다. 31번째 확진 환자가 나온 지 한 달 만에
대구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6,1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유령 도시로 변해버린 대구. 확진자 숫자에 따라 영업 제한이 반복됐고 매출은 곤두박질쳤습니다. 뭐 인건비나 뭐 집세나 전기세나 고정적으로 나와야 되는 금액이 한 3천에서 4천만 원 사이 정도의 지출이 무조건 필요로 해요. 나라에선 저금리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김 씨도 일단 대출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1천만 원 빌리고 그 다음에는 2천만 원 빌리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돈이 너무 작아서 그렇나? 그러니까 빌려준 대로 또 어떻게 되겠나 하니까 5천만 원도 한꺼번에 빌리고 또 지나니까 그 돈은 또 없어지고 또 녹아가고 녹아주고 코로나 전엔 하나도 없었던 빚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 이제 몇 네. 건을 지금 받이 좋을까요? 8건. 그렇게 지난 3년 동안 불어난 빚이 3억 3천만 원. 그 기간 기준금리는 0.5%에서 3.5%로 올랐습니다.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자 저금리로 받았던 소상공인 대출도 예외 없이 이자가 올랐습니다. 한 달이면 숨만 쉬는데도 빠져나가는 돈이 약 800여만 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주변 상황이 우리 자식한테는 좀 이 힘든 거를 물려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정말 안 들거든요. 꾸김 없이 커졌으면 좋겠다. 그게 제 유일한 희망이거든요. 아무리 갚아도 채워지지 않는 마이너스 인생. 빚은 빛의 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해마다 감소해 2021년은 2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평균 162만 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입니다. 계속되는 경영난 속에 가장 먼저 줄일 수밖에 없었던 건 인건비였습니다. 코로나 기간 수차례 영업 제한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다중이용시설. 특히 목욕탕은 밀폐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밀집하는 특성상 가장 먼저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곳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한 사람씩 줄였어요. 그러니까 기관장부터 200만 원짜리 내보내고 또 저 카운터도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많이 또 내보내고 또 저기 청소 이것도 170만 원, 남탕 여탕 또 내보내고 다 하다 보니까 그 모든 인력을 내보낸 것만큼의 공백을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다 메꿔야만 했죠. 그러니까 이제 3시면 일어나가지고 그걸 우리가 했어요. 70 넘은 노부부가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18시간 이상 일하며 버틴 3년. 건강에도 무리가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쓰러져 버렸어요. 죽은 상태에서 119에 실려가서 중환자실에서 4일 만에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달고 나온 게 여기 이제 있는 심장 박동기 이거를 달고 나왔는데 수술하고 좀 더 있으라는 걸 제가 뿌리치고 나와서 그 다음 날부터 목욕 카운터 보고 또 일 다 했어요. 죽을 고비까지 넘겨가며 어떻게든 목욕탕 운영을 이어가곤 있지만 각종 비용이 크게 오르는 요즘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22년, 21년, 20년 거를 보면 저 아무리 도시가에서 많이 썼어도 200, 20, 30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보세요. 5월 달에는 뭐 470 얼마가 나왔잖아요. 올해 2월 전년 동월 대비 28.4% 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치를 기록한 전기, 가스, 수도, 요금. 1년 가까이 20%대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고정 비용이 이제 집세가 340만 원, 580에서 600만 원 정도 공과금이. 매출이 지금 한 달에 평균 잡아서 한 700 정도. 인건비 가져갈 수 있는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습니다. 거의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직원 없이 일하는 1인 자영업자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주 6일을 혼자 일하는 안우람 씨. 올해 8월 기준으로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안 씨처럼 나 홀로 사장입니다. 개업 이후에 여행을 가본 적도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4년 넘게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고, 그래서 적어도 월급을 받을 때는 제가 이게 빚이 늘어나진 않았었거든요. 제가 뭐 집을 산다든지 큰 뭐 집안에 우환이 있다든지 이런 일이 아니면은 제가 마이너스 되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이제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아, 인생이 바뀌긴 바뀌는데 그게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갈 수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마이너스를 메우기 위해선 잠을 줄이고 일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달 전부터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기 시작한 임지영 씨. 터졌어. 얼마 전부터 남편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빠 간다. 가신다. 4남매를 둔 다둥이 가족. 물가와 이자가 오르니 생활비도 크게 올라 한 달이면 5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경고등이 켜진 가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두 달 전부터 남편은 부업으로 술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본업은 미용사. 아내와 함께 부부 미용사로 9년 넘게 키즈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자는 올랐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대출은 많고 아이들은 많고 평일 날은 한 명 자르고 들어오는 날도 있고 한 명도 못 자르고 들어오는 날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 직장을 다녀야 되는 게 맞지. 부업을 뛰어 버는 돈은 200만 원 중반. 서 씨처럼 투잡에 나선 가장은 5년 새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고기가 아파. 그래 이제 진통제 먹고 파스 뿌리고 어깨도 아프고 초보자라서 그렇지. 조금 참아주세요. 오구 저런도 조금만 하면 돼. 조금만 해주세요. 아내는 남편이 일을 마치고 합류하는 오후 4-5시까지 혼자 미용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요. 잘 가는데. 어린이 손님의 특성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혼자 머리를 자를 수 있는 애기들이 몇 명 없어요. 너무 싫어하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잡아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무조건 해야 되는 일.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코로나 전에는 한 700 이상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많이 해야 500. 거기서 다 나갈 거 빼고 나면 150에서 180 나가거든요. 그러면 300에서 350 순수익이.
그러면 남편이랑 저랑 같이 해갖고는 저희가 네 명을 키우고 가게를 이끌어가긴 힘들더라고. 아이가 좋아 뒤늦게 넷째까지 낳고 다자녀 덕분에 4년 전엔 그 어렵다던 아파트 청약도 당첨됐습니다. 생애 처음 이루게 된 내 집 마련의 꿈. 하지만 기쁨도 잠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빚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때 받은 자영업자 대출과 아파트를 마련하며 받은 주택담보대출까지 3년 새 빚은 3억 원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한 1년을 고민했어요. 이제 우리가 과연 저기 들어 그때 코로나 전이었거든요. 계약할 때는 가서 살 수 있을까? 아 코로나 얘기는 없었으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둘이 하면 올라가지 않을까? 뭐 조금 아껴 살지 뭐. 그다가 또 다음날 눈 뜨면 아니야 우리가 지금 거기 들어갔다가 힘들어서 진짜 어떻게 살아 그냥 팔자 그 다음날 되면 야 우리 언제쯤 또 거기 살 수 있겠노 우리 이렇게 안 들어가면 평생 집 못 산다 그 60만 원대 이자가 지금 90 이상으로 올라 버렸고 11월 달부터 이제 원금을 같이 갚아야 된다 그것까지 갚게 되면 저희가 이제 280 정도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 달에. 그러니까 우리 남편 월급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10월 달에 나가야 될 돈이 줄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아, 지금도 빵꾸인데 또 빵꾸야? 더 빵꾸야? 막 이 생각이 드니까 나는 자꾸, 자기는 하지 마라. 지금 나는 자꾸 보고 있는 거야. 내리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적자. 아내 역시 투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빚에 허덕이는 건 코로나 기간 나라 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한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대부분 자영업자 개개인이 빚을 내 버텨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크게 늘면서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세 군데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이고 소득의 70%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면 70만 원 이상이 대출을 갚는 데 들어가는 자영업자 가구도 38만 가구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와 같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금융지원이 지난 9월로 종료되면서 자영업자발 금융위기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중고 주방기기 판매업체. 축구장 하나와 맞먹는 약 7,000제곱미터 규모의 야적장엔 폐업식당에서 매입한 주방기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취재 도중에도 집기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달력 보면 이거 다 잡혀져 철거하고 다 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 지금 일정이... 다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 보면 또 7월달 슈 이거 이렇게 빡빡해요. 이런 거 이런 날도 쉬는 날이 아니야. 그냥 갑자기 급하게 철거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직원들이 이제 힘들지. 올해 들어선 문 연 지 얼마 안 돼 폐업하는 가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물건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여기 보면 22년 7월 26일 날 출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약간 넘은 거죠. 이건 쓰지도 않은 물건이야 이런 거는. 이런 거 다 이거 신품이 이거. 이걸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장사를 접는 상인들의 한숨과 새로 시작하는 이들의 설렘이 교차했던 곳. 지금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절망만이 가득했는데요. 저는 IMF도 겪었고 다 겪었어요 제가. 그때보다 저 지금이 더 안 좋은 상태예요. 절대 그때 IMF랑 50%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70% 80%예요. 코로나 때는 한 70%까지 가서 지금 80%야.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경기가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 근데 지금은 최악이에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140만여 명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루에도 몇 건씩 폐업과 관련된 글이 올라옵니다. 코로나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잠재된 부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수 있다는 9월 위기설도 불거졌는데요. 자영업자의 코로나 대출 규모 작년 가을 100조더라고요. 총리, 그게 상한이 막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9월 위기설 듣고 계시죠? 작년 9월 달에 이미 3년 동안, 최대한 3년 동안 25년 9월까지 대출 잔액의 약 92%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기 연장을 지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상환 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 잔액의 약 8% 정도 되는 차주는 금융회사와 협의해서 상환 계획서에 따라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부는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전체 대상 채무가 당초 100조 원에서 76조 원으로 감소하는 등 연착륙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정부에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을 작년 10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낙관하고 있는 정부와는 달리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 우산 공제. 8월 기준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7만 8천여 건. 이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엔 사상 최대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 문을 닫는 가게 중엔 배달 전문점이 많다는데요. 코로나 때보다도 힘든 경기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때는 배달 업종이 좀 성숙이었죠. 또 재난지원금도 뭐 전 국민한테도 주기도 했고 재난지원금 주면서 그 소비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낫어요. 그런데 지금은 엔데믹과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며 배달 수요는 줄어들었고 한때 2억 원까지 올랐던 반기 매출은 반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난 배달 전문점들 간에 시작된 출혈 경쟁. 그 틈을 타 배달 중개 플랫폼 기업들은 광고비를 비롯한 각종 수수료를 크게 올렸습니다. 1,900원짜리 팔았거든요. 네. 제가? 네. 근데 중개수료도 700원 빼고 배달료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와서 빼고 하니까 6,300원 줄었어요. 1,900원짜리 팔았는데. 이거는 51,000원인데 수수료가 16,000원 나갔어요. 51,000원인데. 그 37% 갖고 간 거예요. 거기다 또 배달료. 카드 수수료 내면 또 50%가 육박하는 거를 그냥 수수료로만 나가는 거예요. 어떤 달은 수수료 나간 게 내가 번 거보다 수수료 나간 게 더 많아요. 내가 150만 원 벌었는데 중간에 플랫폼이 갖고 간 게 200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4년간 일궈왔던 피자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에 뭐 14시간, 15시간 일하고 그렇다고 남보다 열심히 일 안 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남으니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주변을 봤을 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건 뭔가 구조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대한민국. 한국에서 자영업은 생계를 위한 마지막 선택인 경우도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폐업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퇴로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고연령층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폐업한 상황에서 갈 수 있는 일자리도 제한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일자리를 못 구하면 자기가 자기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자영업 하라고 했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는 건 그럼 도대체 뭘 위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소상공인 살리기는 윤 대통령의 1호 공약.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손실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피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은 1차로 약 50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을 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비상시에는 재정의 우선순위를 빨리 캐치해서 필요한 곳에 우선 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600만 원씩 일괄 지급을 하겠다면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손실 소급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 2분기까지 집계된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1043조 2천억 원. 3년 반 사이 358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 680조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부채 총액 50% 넘게 지금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그러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결국 빚을 내서 그 기간을 버텼다는 얘기거든요. 빚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 소득은 줄어들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계 채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올해 하반기 내년 2024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는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연체 액은 무려 6조 원이 넘습니다. 이 가계부채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가 빚을 내서 지금 틀어막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폭탄 돌리기처럼 이렇게 지금 틀어막고 버티고 있는 뭐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소득 중에 많은 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 그러면 다른 소비 활동을 못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경제가 더 위축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어쨌든 소상공인이 자영업 문제는 국가적으로 사실 중차대 문제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자리 부분도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이럴 때 지금 우리가 그걸 메꿀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분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적어도 스스로가 그만두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은 적어도 그분들은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지원 정책은 바람직하다. 이건 사회 안전망적인 측면으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조금 어떻게 말씀을 꺼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조금 걸렸었어요. 그런데 점점 날짜는 다가오고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했더니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좋진 않더라고요. 지난 4년 동안 소중한 인연을 이어온 단골 손님들에게로 향하는 마지막 배달. 가게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지역 아동센터에 매달 피자를 후원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피자가 이제 마지막이 돼갖고 네. 저희가 폐점하게 돼갖고 너무 아쉬워요. 너무 진짜 그동안 너무 감사해가지고 마음이 조금 이제 무거운데 그래도 다음에 또 하게 되면은 기회가 되면 또 한번 후원하겠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피자 먹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아이들. 맛있는 피자로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엔 그를 응원하는 마음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받았는데 오늘 생각지 못하게 그냥 아쉽다라는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사정이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만할 수밖에 없는 이 시점이 너무 아쉬운 거죠.
오랫동안 꿈꿔왔던 내 가게.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였을까라는 또 이게 자책도 하고. 오늘 또 한 사람의 꿈과 희망이 깃들었던 가게가 그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경제 그리고 국민. 지난 1년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민생 경제 안정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570만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호소하는 지금 정부는 건전 재정을 강조하며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국가 재정도 튼실해지는 것 아닐까요? 지난 3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영업자의 빚 폭탄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서민 경제가 무너진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경제는 어렵지만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정치권이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는 현장에 있습니다. 명동 하나만 살려도 우리 경제에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될 거예요. 모두가 다, 우리 모두 사회가 한꺼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를 떠나면은 저 친구도 문 닫는데 내가 조금 더 버텨줘야지. 그런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이것 덕분에 아이들 다 대학 보내고 고등학교, 중학교 다 졸업하고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제가 해야죠.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바라진 않아요. 다만 이제 제가 노력한 만큼 제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